안녕하십니까. 엑소옥티입니다.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미야기현 앞바다에서, 미야기현은 오랜만에, 물론 그 후쿠시마라든지 이와테 같은 도호쿠 지역에서 계속해서 지진이 나긴 했습니다. 계속 지진이 났지만, 직접 미야기현을 친 것은, 정말 오랜만입니다. 직접 미야기현 앞바다에서 지진이 난 것은 오랜만인데요. 최근에 계속해가지고 지금 후쿠시마 아니면은 이와떼에서 계속 지진이 났죠. 미야기현은 정말 오랜만인데, 가장 큰 어떠한, 미야기현 어쨌든 뉴질랜드와 연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데이터상으로 이제 확인을 했었기 때문에, 뉴질랜드와의 연관성을 또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6월 12일, 오후 5시 49분에 규모 3.8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전원의 깊이는 60km입니다. 이 전의 지진들을 보시면요. 지금 보시면은, 6월 11일 쿠시로에서 3.5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홋카이도 계속 지진이 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니가타에서 6월 11일 2.3, 그리고 이제 이와떼에서 이제 이와떼 앞에서 앞바다에서 4.0의 강진,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는 도카치입니다. 홋카이도의 도카치에서 3.5의 지진이 났습니다. 근데 도카치이긴 하지만은 이제 우라카와 이곳 우라카와와 그다음에 이 히타카 와의 경계선상에서 지진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다 영향을 준다고 보겠습니다. 최근에 계속해가지고 여기 이 홋카이도의 이 오시마 반도에서 계속 지금 지진이 나고 있지, 근처 영향을 받고, 직접 오시마 반도에서 난건 아니지만 오시마 반도에 많은 영향을 주는 지진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요. 지금 도마리 원전이 여기 있고요. 좀 우려스러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6월 12일 날, 이 미야기현 앞바다에서 3.8에, 오후 5시 49분에 3.8에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지금 이제 그 도쿄올림픽이 채 정말 얼마 안 남았습니다. 7월 23일이죠. 그러면은 이제 뭐한달반 정도 남았는데요. 지금 계속해가지고 팬데믹, 전 세계 팬데믹 상황은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인도발 변이 바이러스인 델타 변이가, 지금 이 델타, 인도발 변이 바이러스인 델타 변이가 영국보다 전파력이 64%가 더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염 시에 입원한 확률이 두배더 큰데, 지금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인 이 켄트발 변이, 이 알파 변이 같은 경우는, 알파 변이에서 이제 인도발인 델타 변이로 계속해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또이 베트남 변이 바이러스가 또 계속해서 그전 세계에 확산이 되고 있죠.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도 있고요. 근데 특히 그 인도발 변이 바이러스는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굉장히 감염 시그 전파력이 64%더 세고, 그다음에 감염 시 입원 병원에 입원 확률도 두배더 높습니다. 계속해가지고 지금 그 변이 바이러스가 이렇게 심해지면서 영국 같은 경우도 지금 그이 백신을 많은 사람들이 맞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루 확진자가 8,000명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부분이 이제 그이 변이 바이러스로 이제 판단이 되는데요. 특히 인도발 이 델타 변이, 이 인도발 델타 변이 바이러스, 굉장히 전파력이 강한 이 인도발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지금 8,000명이 넘은 걸로 하루에, 영국이요. 그래서 지금 다시 또 락다운을 해야 되는 건 영국에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영국도 지금 어느 정도 오픈을 하려고 하다가 계속해가지고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왜냐면은 지금 영국, 미국, 영국과 유럽은 사실 거의 서로 간에 이제 이동을 하면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죠.
지금 G7 정상회담도 직접 대면을 통해서, 이제는 화상이 아니라 대면을 통해서 직접 G7 정상 그 회의도 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돼요. 우리가 지금 영국에 갑자기 그이 확진자가 팍 늘었어요. 8,124명입니다. 하루에. 근데 이 대부분이 인도발 변이 바이러스인 델타 변이에요. 이 델타 변이는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는 켄트발 변이보다 전파력이 켄트발 변이인 정확하게 얘기하면 영국발은 알파 변입니다. 이 알파 변이보다 영국발 알파 변이보다 전파력이 64% 높고 감염 시 입원 확률이 두배 높은데 지금 이런 경우에 지금 G7 정상들이 영국에 갔죠. 그리고 나서 다시 자국에 돌아갈 거 아닙니까? 우리 이런 거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서 이제 도쿄 올림픽에 수많은 사람들이 가겠죠, 일본에. 그럼 일본에 이 영국발 이 켄트발 변이, 이 알파 변이와 인도발 이 델타 변이, 그다음에 베트남발 변이, 이런 남아공발 변이 바이러스가 또 같이 일본에 가겠죠. 또 일본에 이미 기존에 있겠죠. 그럼 그런 상태에서 다시 또전 세계로 사람들이 자국으로 돌아갈 거 아닙니까? 그랬을 경우에 이 알파 변이와 이 델타 변이, 이 켄트발 변이 이런 것들이 전 세계로 확산되면 지금 영국에서 얘기 나오는 게 뭡니까? 영국의 대부분의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그 백신을 맞았어, 이제는 마스크를 벗자 이런 얘기 나오다가 갑자기 확진자가 8,124명 하루에 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다시 락다운 뭐 이런 식이 나와버리는 겁니다. 마스크 벗으면 안돼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지금 벌써 여름이에요. 이제 곧 가을 옵니다. 그럼 독감 플루예요. 이제 플루 독감 바이러스가 이게 같이 이 델타 변이나 알파 변이랑 같이 섞이면서 2차 전 세계 대유행이 또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지금 저희가 이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아직 그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그 백신은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단 말입니다. 지금 얀센이라든지 아스트라제네카라든지 뭐 화이자 같은 것들은 지금 기존의 이 팬데믹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이고 변이된 거에 대한 백신은 아직 안 나왔다고요.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내년 한 2, 4분기 이후 정도 가능하답니다. 그럼 2, 4분기 이후라면 내년 한 6월 이후란 얘기잖아요. 빨라도 내년 봄 이후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내년 올 겨울부터 내년 봄까지 한 4, 5개월 동안 또이 만약에 도쿄 올림픽을 통해서 이 델타 변이나 이 알파 변이가 퍼져가지고 왜냐면은 돌파 감염이 가능하니까요. 변이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백신을 맞은 분들을 직접 역시도 돌파해서 감염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돌파 감염이라고 말씀드렸죠. 백신을 맞았다 하더라도 그거를 감염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돌파 감염이 가능하기 때문에 따라서 이게 우리가 올 가을에 올 도쿄 올림픽 끝나고 나서 다 돌아갈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러고 나서 만약에 2차 유행이 또 퍼졌어요. 그 다음 뭐가 있죠? 내년 2월에 또 뭐가 있습니까? 맞아요. 동계올림픽이 있다고요. 베이징 올림픽이요. 그럼 베이징에서 동계올림픽 또 2022년도에. 그러면은 이제 그또 도쿄올림픽을 통해서 퍼져나간 이 인도발 델타 변이 바이러스와 영국발 알파 변이 바이러스가 2차 유행을 한번더 만든 상태에서 또 베이징 내년 2월에 동계올림픽에서 한번더 퍼지게 되면서 걷잡을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또 새로운 이 델타 변이냐 알파 변이에 대한 백신을 우리가 또 내년 한 3, 4분기에 맞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또 새로운 변이가 또 돌파 가며 악순환을 계속 가져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도쿄 올림픽과 베이징 올림픽을 통해서 감염, 돌파 감염된 수많은 전 세계 사람들이 또 계속 그러니까 집단 면역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거죠. 집단 면역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그러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한 열에 한 일곱 명 정도는 문제가 없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열에 일곱 명 정도가 다 바이러스의 감염자라면은 밖에 못 나가는 거 아닙니까? 이그 얘기 결국에는. 그러니까 도쿄 올림픽을 한다는 거는 진짜 전 인류의 재앙을 지금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정말 제가 순간적으로 지금 얘기하다가 얘기가 지금 옆으로 샜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걱정이 돼서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왜냐면은 이그 사실 이 지금 이 팬데믹이 어느 정도 독감, 그러니까 감기처럼 우리 주변에 오랫동안 머물 확률이 높다고 보여져요. 주변에 있는 제가 의사 친구들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제 의사 친구들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감기식으로 남을 확률이 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독감 주사를 맞듯이 매년, 우리가 매년 그 독감주사를 맞잖아요. 올해도 또 이제 가을, 이제 겨울 되면 또 독감주사 맞을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 매년 한 번씩 독감주사 맞듯이 맞아서 이겨나가는 그러한 식이 될 것이라는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많이 걱정이, 그러니까 잘못하면 이게 우리가 한 5년에서 한 10년 정도는, 이건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최악의 경우입니다. 만에 하나 5년에서 10년 정도는 앞으로 계속해가지고 마스크를 계속 평상시에 쓰고 다녀야 할수 있어요. 황사도 있죠. 황사, 물론 황사만이 아니라, 그것만이 아니라 지금 이 팬데믹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지금 얘기가 너무, 원래 이 얘기를 할, 죄송합니다. 미야기현, 지금 지진 얘기하다가 얘기가 너무 샜는데요. 저기, 이 정도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